자, 다음 주에 훈련을 같이 할 16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포드부터 갈게요. 자, 발표합니다. 자, 포드부터 갈게요. 남규. 임남규. 임남규. 자, 일단 임남규 들어갑니다. 아, 붙을 사람, 붙을 사람이야. 그럼. 임남규. 되게. 마지막, 마지막. 임남규. 아, 일단 임남규 들어갑니다. 유규. 자, 임남규. 규규. 규규는 뭐야? 자, 지금 이제 뽑히는 선수들은 다음 주 합류 할 명단입니다. 16인 명단. 오. 어, 김용식. 김용식. 아. 족골의 주인공. 네. 자, 김용식 재발타. 예. 네. 족골의 주인공. 재발타. 오. 박지현. 아, 박지현. 예. 아, 박지현. 센터백. 예. 오, 나이스. 부동의 박지현 안정적인데요. 예. 부동의 박지현 안정적인데요. 자, 동작. 어, 이장군. 어, 이장군. 이장군. 아, 오늘 인정 받은 거예요. 예. 오, 장군이. 몇몇 뭐 실수는 있었는데 잘했어요. 자, 이장군 박지현이 예. 안드레가 왔다. 안드레진. 어, 안드레진. 어, 다음 주 옵니다. 안드레진 다음 주 옵니다. 누가 빠지는 거다. 누가 빠지는 거다. 김준현. 오. 김준현 절치부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는 사람 두 명이 들어오니까 두 명은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두 명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네, 허민호. 허민호. 여기 있고 이대훈, 박준영, 오 또 옵니다. 역시 철옹성. 자, 그리고 이준희. 어, 이준희. 야, 이준희 또 뽑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지금. 예. 여섯. 11명이야? 자, 이렇게 되면 몇 명이죠, 지금? 예, 예. 자, 지금 두 명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뛴 선수 가운데 두 명 나가야 돼요. 자, 어, 강칠구. 아, 강칠구. 강칠구. 아, 예, 역시. 강칠구는 뭐, 역시 부동입니다. 안건규! 안건규 뽑혔어요. 아, 김건중에! 아, 김건희 안건규! 아, 잘했어, 잘했어. 실수 안 했어. 지금 13명이 이제 3명 남았거든요. 자, 지금 2명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장정민. 장정민. 장정민! 아, 자, 지금 뭐 럭비 계속 꼽히고 있어요. 그렇죠, 2명 남았죠, 이제? 자, 두 명 남았습니다. 두 명 남았어요. 두 명 남았습니다. 선택이요. 키퍼가 지금 한 명이거든요, 일단. 예. 키퍼 라인 쪽에도 과연 할 것이냐. 아, 김동현 또 있네요. 어, 김동현. 예. 야, 김동현 또 갑니다. 키퍼 한 명은 좀 위험하거든요. 예. 자,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한 명. 지금 여기 세 명이나 있어요. 자, 장구에 들어갑니다. 누굽니까? 수비진, 공격진 다 보고 있다가 이지환! 이지환! 빠졌거든요. 와! 자, 16명이 결정이 됐죠?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예.